예, 여기입니다. 이 선생님 모시기에는 좀 누추하지만 그래도 터 하나는 명당입니다. 좀이 아니라 많이 누추하구먼. 에이, 실망이세요? 아이 뭐 실망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앞으로 환자들이 미어 터질 텐데 약방이 좀 협소하지 않겠어? 아유, 나중에 크게 다시 지으면 되죠.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. 예? 그래, 그럼 뭐 약방도 구경을 했으니 이제 다시 집으로 가세요. 아, 저 벌써요? 그럼 나더러 오늘부터 환자를 보라는 겐가? 아이,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며칠 쉬고 나서 환자를 진료할 테니 그리 알고 있어. 예예, 그럼 그래 하십시오. 참, 저 그리고 삼생이 맞으세요? 예. 그 학교 끝나고도 여기 와서 내 일을 좀 거들라고 하게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무슨 할 말 있습니까? 아, 아닙니다. 그냥 박 부장이랑 얘기 좀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럼 나가보겠습니다. 정 부장이랑 무슨 얘기했어? 조직 개편에 대해 서로 의견 좀 주고받았습니다. 그래, 그 너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다는 거 알아. 하지만 신경 쓸 거 없다. 어느 조직에서나 겪는 일이니까. 사장님은 절 믿으십니까?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? 이러다 나중에 제가 사장님 배신이라도 때리면 어쩌시려고요? 왜? 배신하게? 그게 아니고요. 자고로 머리털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럼 뭐 어쩔 수 없지. 예? 사람이 사람을 키운다는 건 그건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다. 기쁨과 보람도 있지만 그만큼 아픔과 좌절도 따르는 법이니까. 동훈이가 이 다음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키우다 보면 알게 될 거다. 그러는 사장님은 자식을 낳아 키워보셨습니까? 어쨌든 지를 너무 믿지 마이소. 나중에 원망 듣고 싶지 않습니다. 뭐야? 네, 봉지학입니다. 저 삼생이에요. 누군데 그러십니까? 무슨 일이니? 지금 좀 뵐 수 있을까요? 차는 뭘로 드릴까요? 커피 주십시오. 아가씨는요? 같은 걸로 주세요. 네. 그래, 날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? 말해봐, 뜸들이지 말고. 그래서 절 미워하신 거예요? 제가 사장님 딸이라서요? 네 어머니가 한 얘기 믿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.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. 아니, 믿을 수가 없어요. 다행이구나. 너라도 정신이 온전해서. 내 얼굴 잘 봐라. 너랑 닮은 데가 한 군데라도 있는지. 지나가는 사람 열을 잡고 물어봐. 이런 경우엔 모두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거다. 하지만 제 엄마